엄마는 오늘 딱히 막 뭐가 안쓰럽고 엄마가 뭐가 안 되고 뭐가 막 걱정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엄마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건 이미 넘겼어요. 어? 이미 엄마가 그 넘긴 지가 한 말을 하자면 내가 30대에서 40대를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30대 40대 내가 너무 힘들어. 정말로 자식만 없다면 내 신랑 버려버리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 내가 능력만 됐다면 내 신랑 버려버리고 살고 싶은 마음. 진짜 불쌍해서 내 신랑 못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엄마. 네. 그리고 여자로서 일구종사 못했다는 소리, 내 친정에 그런 소리, 그 내 부모 못에 가슴 박히기 싫어서 참고 살았던 분이 엄마야. 아니 맞는 것만 감사합니다 해. 아, 맞아요. 진짜 그치? 맞네요. 예. 왜냐면 아저씨가 뭐 엄마한테 폭력을 하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네. 밖을 너무 좋아해. 밖을 너무 좋아하고 뭔 놈 그렇게 항상 사고 뭉치야. 사고 뭉치라는 것은 사고를 치려고 사고를 치는 건 아니지만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아저씨가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게 남들보다 좀 투철해요. 맞아. 그래서 항상 개발이라 그래야 되죠. 개발이란 단어는 아저씨는 항상 좋아해요. 이걸 개발했으면 또 다른 걸 개발하고 또 다른 걸 개발했으면 또 그게 하기도 전에 네. 끝나기도 전에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저씨가. 그쵸? 네. 응? 근데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 남을 너무 친구 좋아하고 아까 그래서 내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아까 아줌마한테 네. 아저씨를 느끼면 그렇게 느껴져. 이제 이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안 나갔을 거야. 네, 네. 카메라 안 켜졌을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네, 네. 응? 그러니까 그 엄마는 욕심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근다고 남 걸 탐해서 욕심이 네. 있는 분은 아니지만 내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욕심은 있지만 아저씨도 아저씨는 그거는 엄마의 목이지 아저씨 목은 아니라는 거야.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아저씨 그 아저씨의 그 머리야 마음이야. 근데 마음은 그렇게 막 먹고 있으면서 돈을 벌다 줘야지만은 쓰지. 갖다 있는 돈까지 갖다가 다 날려버린 사람이 아저씨란 말을 하는 거지. 아,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30, 40대는 내가 그럭저럭 네. 내가 그럭저럭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잘 네. 살았을 거예요. 네. 사모님 소리 듣고 긴급한 대답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어? 그쵸? 네. 그런데 그놈은 영감탱이 잘못 만나갖고 그러면 영감탱이가 다 날려버렸어. 한 방에. 네. 어? 97년. 네. 98년. 맞습니다. 90 뭐 그 무렵. IMF. 아, 그때 IMF야? 네. 몰라. 나 지금 설 가는지도 모르게 네, 살아. 네, IMF. 그 무렵에 정말로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은 다 조금씩 좀 좁혀서 일을 하는데 아니 왜 벌리냐고. 어? 안 알렸어. 그러니까 왜 더 크게 벌렸냐고. 맞습니다. 아저씨가 하는 데에서 두 개를 더 벌렸대야. 네, 맞아요. 그쵸? 네. 두 개를 더 벌려서 아저씨는 나름대로는 그때는 그래도 뭐가 들어왔었나 봐 계속. 네.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리고 친구한테 딱 뒤통수 맞아버린 거야. 맞습니다. 네. 그쵸? 네. 믿었던 친구한테 네. 아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그 친구한테. 그러니 그 아저씨 속은 또 오죽할까? 지금도 제가 미워합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나부터도 미워하겠네. 안 그래? 네. 아 근데 그 친구를 지금까지 만나? 안 만나요.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안 그랬으면 만났을 건데. 지금도 만났다면은 진짜 아저씨 속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나 그거 물어보고 싶고. 어? 왜냐면 그 뭐 97년 때 내가 그 97년 뭐 96년 네. 그 무렵에 참 그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네. 보여요. 맞습니다. 응? 네, 네. 진짜 뭐 누구 말 들어? 100억. 네. 어? 그 정도로 말을 하자면 네. 그렇게 크게 보인다 말하는 거야. 네, 네. 뭐 1억 2억이 아니란 뜻이야. 네. 그렇게 규모가 크게 보이는 회사 한 방에 썰어버린 거야. 한 방에. 네, 한 방에 딱지 붙인 거야. 한 방에 집에. 네. 다 공장에 한 방에. 이걸 언제 맞췄냐? 어쩌냐게. 응? 집 경매 나 어쩌냐게 나 혼자 4시까지 잠 안 자고 어떤 사람은 파산다 뭐. 어 이래서 오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오고 빈봉사명에서
아니 왜 유튜브 찍을 때마다 점을 보고 있냐고 도대체가. 어? 다 줄줄이 애우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삭삭감 먹고. 어? 이제 그러면 또 다시 오면 또 타는 거지. 그때 내가 집안에 다 파산에 딱지야. 네. 경매에. 그쳐봤습니다. 응? 그쵸? 그 세월을 이미 피눈물 나게 겪었다고. 진짜 누구 말대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도피하다시피 올라온 거라고. 네, 맞아요. 그치? 네. 그 눈물 어떻게 살고 여기까지 오고, 그래도 그 아저씨 안 버려줘서 고맙네. 응? 제가 선택한 건데 제가 책임져야지, 끝까지. 응. 그래도 아저씨가 뭐 귀신들을 해서 그런 건 아닌 게 네, 느껴지고, 네, 네. 정말 살아보려고. 또 아저씨가 또 그 직원들, 네. 또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 직원들, 직원들한테는 다 해줬어요. 네, 월급 다 주고. 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다 줬어요. 그러니까 뭐 아저씨 욕도 할 수가 없어.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한 거지. 귀신들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안 살았지. 그것도 아니고, 또 뭐 엄마를 안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엄마를 사랑하고. 단지 밖에를 너무 좋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뭐 그걸로 나쁘게 뭘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잘 살았는데. 근데 단지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이고, 너무 내가 믿지 말아야 될 친구를 믿었던 것 뿐이고, 그때 엄마가 산전수전 공중전, 엄마 뭐 얘들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내 친정 엄마한테 뭐 누구나 없었다, 그럼 엄마 벌써 어 하늘에다가 끈 딱 내려가지고 목 달고 엄마 갔어. 죽고 싶은 게 뭐 하루 이틀이야. 그게 그거야. 하늘에 끈이 어딨어. 뭐 보이지 않는 끈이란 말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메아리를 말하는 거야. 그치? 네. 응? 나무에다 끈을 묶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응? 또 이런 데다 끈을 묶을 수 있어. 근데 엄마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다 끈을 수없이 묶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죽어버릴까? 내가 죽어야 되나? 죽고 싶었죠. 그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끈이란 말을 하는 거지. 그때 엄마 사주에 이미 내 죽을 고비, 그때 엄마 사주 죽을 고비 남겼다 생각해. 아, 네. 응? 알겠습니다. 그때, 어? 그래도, 왜 이렇게, 그래도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야. 망해도 또 벌리고, 망해도 벌리고, 아니, 망해도 벌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그렇게 벌리는 거야? 이제는 제가 이제 벌려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벌려? 이제 아저씨가 아니고? 제가 어? 이제. 근데 신은 아저씨가 더 낫어. 응. 엄마가 벌려서 할지는 모르지만, 응? 신은 아저씨가 더 낫다고. 그렇지, 어깨 힘주겠지요. 아저씨는 더 나와가지고, 아싸싸 또, 여기, 그니까 아저씨는, 항상, 아저씨가 하는 일은, 용의 대가리는 있어. 용의 대가리는 있는데, 용의 꼬리가 없어.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용의 대가리가 돼서, 용의 꼬리가 없을 바에야, 나 같으면 뱀의 대가리가 되겠어. 그렇죠. 그게 맞죠. 그치? 네. 어? 차라리 용 대가리 돼서 꼬리 없는 거, 잘라진 거 뭐 하려고 그거, 대가리 해. 그치? 아저씨 인생이 그 정도로 빌어가면서 살아라는 인생이고, 엄마 인생도 그 정도 빌어가면서 살아라는 인생이야. 엄마도 아저씨 탓만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한번 써먹자. 이 집에, 정말로, 아저씨는 빌어서 난 자식이에요. 그래요? 예, 어떤 할매가 우리 할머니, 시할머니, 그쵸? 빌어서 난 자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빌어서 난 자식들은 잘 들으셔야 돼. 빌어서 난 자식들은 그냥 나는 빌어서 아들 이제 점질했어. 그러면 그 아들은 끝까지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풀려요. 없는 자손을 우리가 신에서 빌어서 삼진할머니한테 점질해서 만들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아저씨는 쪽이 남자가 그렇게 오래 내 목숨을 살지를 못했다고, 결론은. 알아들어? 네. 그래서 아저씨가 아저씨 목숨 떼우고 엄마 목숨 떼우느라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아까 96년, 97년, 98년 그 무렵에 다 헤쳐먹어버렸다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 내가 그랬잖아. 엄마 얘 전보러 왔어. 왜? 이미 고비를 너무 다 남겨버렸거든. 산전수전의 고비를 그때 몰랐어요. 하염없는 고비를 넘겨버렸다고. 응? 몰라서 다. 그치, 모르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잖아, 엄마가.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 젊었을 때는. 나 잘난 맛으로 살았겠지. 나 잘난 맛으로 진짜 그냥 신랑이 돈, 처음에 돈 안 갖다 주지는 않았을 거야. 아까 용의
처음에 대가리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안 갖다 줘. 갖다 주다 끊기고 네. 있는 돈 다 가져가 버렸을 거야. 다 역으로 가져갔을 거라고. 응? 그러니 내가 왜 굳이 엄마를 가급적 보냐. 지금은 이제 그래도 뭐 엄마가 뭐 잘 산다 못 산다 그건 아니야. 근데 이겨낼 만큼 다 이겨냈어. 응? 자식들도 엄마 나름 열심히 교육시켜서 삐뚤어진 자식 없어. 엄마 자식들이. 응? 감사합니다. 내가 나한테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잘 키웠으니까 엄마의 덕이고 엄마의 은공이지 내 은공은 아니지. 나는 점을 볼 뿐이야. 어? 근데 엄마가 원래 자식이 세 명이야 돼. 근데 두 명밖에 안 보여? 하나 없었어. 그랬구나. 제 셋째 그런 지 그치. 그 하나를 없애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 아이가 복을 이어줬을 거야.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어? 없어 그랬는데. 그래서 나 그 말을 하는 거야. 이 집은 자식이 셋이야 되는데 둘밖에 안 보여? 이 아이가 진짜 복덩어리를 끊어버렸구나. 몰라서 그랬다. 어디 가서 좀 볼 거라. 그렇지. 아유 보지. 그러니까 그런 걸 그때만 해도 젊으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네 언니 엄마들이 잘난 맛에서 살았을 것이다. 뭐가 부족한 게 있어 그때. 뭐 짱짱이 잘 나가고 있었을 텐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엄마도 그냥 아 응? 내 신랑 믿고 나 믿고 네. 못 만든 자지 엄마 믿고 네.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30대 대박을 여기 머리에 배락을 맞은 거지. 네. 어? 32살부터 시작해봐.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 무릎을 거야. 그때 한 10년을 그랬지. 그치? 대박 맞았을 거야 이 머리에. 그 대박이 아니라 나쁜 대박. 네, 뭐. 여기다가 아, 그러니까요. 송곳 꽂아라, 칼 꽂아라, 여기다가 다 이렇게 꽂아라, 저렇게 꽂아라. 그때 흘린 눈물은 한강을 넘쳤을 거야. 맞습니다. 지금 안 울어. 눈물이 안 나. 흘릴 눈물도 없고 또 영감이 이제 뭐 그러면 또 그런갑다 이제 그래. 네. 네? 아, 저 고집을 누가 꺾어? 아니, 안 싸워. 어? 안 싸운 건 아니라 엄마 말을 안 하는 거야. 누구예요? 우리 말은 또이또이 하자. 네. 안 싸운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힘줘서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기다리는데 귀가 딸리니까 자꾸 말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목소리가 안 나온 줄 알고 자꾸 하는데 그때 엄마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저씨가 뭐라 그러면 아저씨가 항상 이기니까 엄마가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지거든. 그러니까 뭐 저 사람 뭐 할 건데 뭐 내가 뭐 말려도 할 건데 그럼 굳이 말릴 필요 없잖아. 그냥 엄마가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어? 그래도 아저씨 정정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 정신력이 정정하다고. 아직까지 자기가 20대인 줄 알아. 맞아요. 맨날 책만 놓고 이렇게 써. 응. 아직까지 30대인 줄 알아. 어? 참 사주가 아깝다. 응? 선생님 진작 만났으면. 나 그때 부담 안 됐는데? 나 그때 나도 장사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있잖아. 누가 그때 내가 그때 저기 뭐야 보자기 하나 싸가지고 장사하면 무당 안 된다 그래서 나 97년 또 아까 그때 95년도 그때 강화로 장사로 갔어. 장사 장자도 모르는 내가 직장 생활만 하던 내가 무당 안 된다 그래서 장사로 갔는데 있지 엄마 밤 12시 반에만 내가 강화 산 있잖아 산 올라가고 있더라고. 많이 산. 아니 만산은 혼자 못 올라갔고 남산 뭐 내가 가까운 강한 시내 그쪽사 그럼 나 그때 만났으면 더 좋았지. 무당은 안 됐지만 이미 말문 7살부터 서져가지고 그때 더 잘 봤지. 전물 너 차 사면 처망한다. 너 차 살 거지. 아줌마 뭐 할 거지 뭐 할 거지 그러고 다녔으니까. 응? 그때 나 만났으면은 근데 아직 그때 나 만났더라도 엄마는 말 안 들어. 응 엄마도 자존심이 지금 와서 내가 너무나도 꺾어진 인생이 너무나 바닥으로 쳤기 때문에 엄마도 지금 유해진 거지.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응? 아까 그랬잖아. 이거 하늘 찔렀다고 이 도도함이. 맞죠? 네 맞습니다. 도도함이. 너무 잘 보신다. 너무 잘 봐요? 뭐 무당은 잘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무당이니까. 네. 응? 못 보신다 그러면 이제 반성을 많이 해야죠. 근데 잘 본다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잘 봐야 되고. 응? 그렇기 때문에 응? 지금 와서 엄마한테 뭐 해줄 말은 없어요. 어? 해줄 말이 없겠어. 있지. 아저씨 이제 고집은 못 꺾는다 말을 하는 거고 네. 아저씨가 뭐 응? 자식들은 정말로 잘 키우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
아저씨는 자기가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키웠거든 사실 그거. 그래도 어쨌든 자기 자식이니까 뿌듯함은 있잖아. 네. 애이 바르고 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빠지지 않는 자식들하고 나한테는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식 하나는 진짜 배부르게 키워놓으셨어요. 그 힘으로 살았어요 선생님. 그 힘으로 살았어요. 그쵸? 네. 엄마 진짜 짱. 눈물 나올 나름. 엄마 짱. 진짜 짱. 그 힘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다 효자 효녀야. 네. 다 효자 효녀야. 왜 이 말 하냐면 내 엄마라면 무시를 안 해. 다른 사람처럼 내 엄마를 뭐 없이 여기거나 그러질 않아. 존경을 해. 응? 그래서 내가 진짜 아 자식들이 참 마음이 이쁘잖아. 네. 마음이 곱잖아.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았어. 진짜 잘했어 엄마. 네. 어? 그 힘으로 버텼을 거야. 네. 화장지 여기 있어 엄마. 응? 그래서 너무 잘했고 아저씨가 어쨌든 지금부터는 뒤에서 리더를 잘 하실 거야. 리더. 근데 아저씨가 성격이 좀 급해. 네 맞아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율질이. 어. 막 금방 뭘 차려놨는데 금방 안 되면 막 여기서 혼자 발광을 해. 맞아요. 어른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해. 어 혼자 발광을 해. 좀 시간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아저씨는 시간 줄 그게 여력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그때 너무나 당해본 게 있어서 엄청 그 너무나 당해본 게 있어서 그 아저씨는 겉으로는 그렇게 웃는다 아까 노세 젊어서 놀아 그때는 그렇게 놀았지만 지금은 불안증을 내 가슴 속에 항상 갖고 계시거든. 맞아요 선생님 요즀 그런 걸 제가 좀 느끼고 그래서 항상 그 후유증이 아저씨한테 많이 커요. 맞아요. 많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아까 엄마가 저주겠지. 어? 아저씨가 또 그래도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주겠지. 근데 이 마인드는 정말로 타고난 사람인데 조금만 덜 성급하게 갔으면 좋겠어. 말씀 가서 전해주죠. 덜. 그러니까 아저씨는 여자가 뭘 알아? 딱 그 스타일이에요. 어? 여자가 뭘 알아? 응? 남자가 딱 하는 일에 어? 토달지 마. 딱 그 스타일이라 말을 하자면 그 스타일이라는 네. 말을 하는 거야. 다혈질에 자기가 판단해서 오르면 그게 옳은 거라고. 네. 누가 말해도 안 듣는다고. 네, 그런데 엄마 복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줄 알아. 남편이? 응. 엄마 복으로. 조금 느끼는 것 같아. 어. 그러니 아직까지 엄마 복이 다 합대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엄마 복이 남아있어요. 그래요? 응. 엄마 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엄마가 장사를 하셔도 조금 그 뭐 망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아저씨가 나서서 해주는 건 좋은데 나서서 해주고 막 그렇게 청소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그거 해주고 뒤로 아저씨는 빠져 있어야 돼. 아저씨가 앞으로 나서서는 안 돼. 네 선생님 이제 제가 마사지를 이제 해요. 아까 밖에서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제 남편도 이제 같이 한 공간에서 이제 이 공부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도 이제 교육비 많이 이제 투자를 했지 남편한테.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손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춤해 있는 상태에 지금 이제 남편도 일을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봐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남편하고 둘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하나는 누구예요? 없는데요. 없어요? 어,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여자가 하나 비쳐요. 아 그래요? 여자가 하나 올란지 여자가 하나 비춰요. 모르겠어. 세 명은 안 비쳤으니까 딱. 아 그러면 저 위에 지금 이제 그 비만 관리 하는데 위에 스폰서가 하나 있어. 그건 세 명 맞잖아. 아, 그럼 맞네요. 그분이 날 도와주고 있어. 응. 그분 잘. 아. 잘. 잘. 응. 잘 잡아. 잘 잡고 있어요. 그분이 엄마한테는 복덩어리야. 건강 관리 이제 우리 하는 거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분이 잘해요. 이걸 다른 사람보다 잘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셋으로 붙인 거예요. 아, 맞죠? 네. 이걸 잘 잡아요. 엄마는 아직까지 이런 거 아저씨랑 아직까지 제로예요. 말하자면 그분을 못 따라간단 말을 하는 거야.
그분은 말하자면은 이제 일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는 저희 뭔 말인지 알아. 아, 근데 그 사람, 흐름의 파, 아, 네네. 흐름의 파금 못 따라간단 말을 네네,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 잘 잡아서 그 사람한테 머리 같은 거,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그 지식이라 그래야 되지. 네네네. 지식을 다 아, 얻으라고. 그 우리 대표님인가 보다. 그래, 그 지식을 얻으라고. 네네. 세 명으로 보인다고. 네네. 내가 직원으로 말해서 미안해. 네네, 아니요, 뭐 그러니까 못 알 수도 있어. 셋으로 여자가 보였어. 네, 여자. 대표, 맞죠. 어, 그 세 명으로 보이는데. 그분 잘 해놓고 나면 그것도 그분이 발이 엄청 넓으신 네네. 분이야. 네네. 그리고 엄청 넓으신 분이라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가 올해만 잘 6월 7월만 잘 남겨놓고 나면 괜찮아. 6월 7월만 잘 남겨놓고 나면 괜찮아. 아까 내가 그랬지. 어쩐지 다 엎었다고. 네. 집에 딱지볼 붙이고 경매 넘어가고 어쩌고 어쩌고 잠못 4시까지 잠 못 자서 어떤 아저씨는 잠 못 자서 못 자고 이 아저씨는 이래서 잠 못 자고 이래서 잠 못 자고 무당들은 이래서 나 그 뭐냐 맨날 힘들다. 어 힘들어. 어 머리가 지금 막 지지나. 어 그래서 애들도 잘 키워놨고 다 잘 키워놨어. 지금 자 걱정할 것은 장사가 이제 잘 저 꾸준히 되면서 내 신랑랑 나랑 네. 더 이상 엄마 욕심 없어. 네. 어 노후 대책에 둘이, 우리가 둘이 어, 이제 애들한테 집안대 해야 되니까. 그거. 네. 그거는 뭐 그것만 엄마가 욕심 부리지 옛날 것을 다시 찾으려 그런 생각은 네, 없어. 그러니까 어, 그냥 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네. 훗날에 그냥 어, 제가 내 시, 그것만 그건 잘 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아 그래.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잘 온 것 같아요. 선생님 때문에 예약했다. 근데 이런 것을 근데 구독자분들이 좀 잘 봐줘야 되는데 막 구독자들은 막 싸우는 거 욕하는 거 막 그런 것만 좀 보니까 오늘 솔직히 속상하거든. 아 그렇죠. 난 지금 몸에 열이 확 선생님한테 기받아가는 것 같아. 내 기받지 마. 왜냐면 내가 좋은 기회는 아니잖아. 내가 몸이 아니, 아픈데. 저는 이렇게 요 아까 여기 이제 이렇게 합병이잖아요. 합병이지. 그래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손님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하면은 저는 그 일이 힘든 거는 몰라. 일을 하면서 힘든 거는 모르고 저도 이제 길을 항상 주고받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일하는데 마사지 해주고 나면 얼굴 바짝바짝 우리 빨래 삶아서 널어놓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고맙네. 예,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이제 뭐 돈을 조금 이제 못 벌어다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손님만 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데 뭐 한 시간이고 뒤에 손님 기다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맞아요. 진짜 그래야 돼요. 진짜 그거 아, 맞아요. 이 사람 하는 거 나는 답답한 거야. 근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만족을 해야지만 그거를 저기 해주는 나는 아저씨가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욕을 안 하고 안 했던 거고 왜냐면 그 망해가는 사람의 다 그거 다 자기 거 다 그거 했을 때 그 아까 그랬잖아요. 다 직원들 다 챙겼다고. 너무 선생님 지난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 이렇게 저도 이제 뭐 한 번씩 보러 다니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난 거를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해주고 내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 친구분한테 너무 우리를 갖다 나쁜 놈으로 만들고 제가 그분 욕했어. 근데 그분 아파 지금. 근데 엄마가 욕 안 해도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욕하지 말자. 네, 이제 괜찮아. 왜냐면 네,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나도 참 큰 죄를 졌더라고.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막 소리는 이렇게 지르지만 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을 때 저가 인정 진짜 많아요. 인정 많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것 같아요. 인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베푸는 것도 참 좋아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무릎 꿇고 오름한테 한 번도 사죄를 못했네. 저도 엄마를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와, 엄마만 보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안 돼요. 엄마를 해도 엄마 보는 순간에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제가 저도 지금 못을 엄마 못을 16, 17, 18살에 막 신병 엄청 왔을 때 하지 말할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한 번도 빌어본 적이 없구나. 근데 내가 이번 내려갔을 때는 우리 엄마도 무릎 꿇고 진짜 한번 빌어봐야 엄마 되겠다. 엄마 계세요? 예. 4월 1일 이제 우리 다큐 찍는데 지리산 뭐 다큐를 찍어서 우리 엄마한테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엄마한테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거 천벌로 나는 진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한테 맞게 죄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리산 가서 기도하세요? 지리산 법계사 자주 갔는데 저는 이제 절보다는 허공도랑을 좋아해. 허공 가서 엄마 절에서 많이 빌어. 네. 엄마는 절에 가서 어쨌든은
경상도 쪽은 누구야? 경상도가 우리 신랑. 그치? 예, 네, 마산, 마산. 아, 그거 봤는데 끝내줘. 아, 선생님 너무 잘 보신다, 진짜. 그것도 할머니가 너무 많이 뵀어. 우리 시할머니라고 얘기만 들었지. 아까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지? 그러니까 쌀이고, 계속. 그래서 아저씨가 목숨이, 그, 연, 그렇게 목숨 떼온 거야. 근데 작년 3월에, 건강검진 하다가, 직장에 이제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 그냥 넘어가요? 근데 어저께 검사 다 했는데 깨끗하네. 넘어간다고요. 내가 뭔지 말했죠? 네, 그냥 그래서... 넘어간다고요. 네, 아저씨는 이미, 아까 냈잖아요. 30대 그때 그 무렵에, 뭐 97년, 96년? 네, 맞아요. 뭐 그 무렵에 이미 아저씨는 다 날렸다고요. 진짜 다 날리고 다 자기 목숨값 다 직원들 다 줬다고요. 빈몸으로 올라왔어요. 아, 잘하셨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시니까 이게 다 풀어진 것 같아 지금. 그래요. 그래도 엄마 고생 많이 했어. 아,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딴 건 없고 열심히 그냥 이게 애들한테도 어떡하면 이제 남한테 저기 안 하고 하려고. 그래. 엄마 열심히 잘 살았고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그 마음 알아주시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어. 남편도 그거 다 모를 거리 아마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거 보시라 그랬어요. 나오면. 아, 나오면 알았죠? 아저씨 아줌마 평생 먹고 다니세요. 이런 분 안 계셔요. 됐습니다. 아. 응용이 꺼.